건의 또는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받게 되시면 일어나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건의하실 말씀을 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의는 30초 이내로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질문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자를 지정하여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 먼저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일어나셔서 대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농 12년차 김대우라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농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뭐 그 문답시간 마시고 그렇게 30초라 해서 아 그게 그냥 아, 그 문답시간 다 읽고 넘어가볼지요. 그런데 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죠. 그냥 예. 예. 아,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예. 뭐 그냥 뭐 제가 뭘 아니 앞에서 30초에 서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저 생각은 저희 지역 농민들이 부농이 되면은 지역 농협 방향시 전체가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부자가 될 것인데 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2년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정책은 농민을 위한 정책인데 사실상 농민을 위한 게 아니고 저 생각인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저희 광양시에서 매실이 지역 특산물이 돼가지고 생산 농가들 보면은 수익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광양시에서 신경을 조금만 더 써셔가지고 좀 유지하셨더라면은 이렇게까지 가격이 높아지진 않았을 텐데 이제 그로 인해가지고 농민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박스 공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업체들만 이득을 우선 챙겼지 농가들은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특히 뭐 어느 지역이든 간에 농협 같은 경우는 농가들 농산물 가격은 아주 나쁜데 수수료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이런 부분만 있었을 때 농민은 무슨 손해를 인건비라든지 생산비에 따져서 아주 손해로 보이는데 그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이익만 너무 따지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서는 보조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히 특히 그 태비 같은 경우나 리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겼었을 때 우리 농가가 되게 원인을 찾지 않으면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 참고로 제가 4년 전에 육묘장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었는데 광양시에서 도움이 있어서 이제 광양시에서 전화 한 통을 하니까 육묘장에서는 아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로 인정을 하는데 제가 문제 있었을 때는 농가가 잘못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보면은 그 TV 같은 경우도 또 실험 성적서를 이 작물에 맞는 이런 게 좀 실험 성적서라든지 이런 걸 좀 까다롭게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실 사항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 지식 테스트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제 아, 그러니까요. 네. 지식 테스트하고 오지 마시고, 네.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면 제가 그게 답변해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 이제 그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원래 이제 농민을 위해서 만든다고 만들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공감을 어느 정도 합니다. 다만 이제 매실 가격을 예로 들으셨는데 사실 이제 매실 가격이 하락된 이유가 크게 보면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 광양이나 인근 지역에서 당연히 인근 지역에서만 매실을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강원도도 매실을 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매실이 나오다보니 매실 가격이 폭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매실 가격이 높았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뭐, 그 수수료 뭐 이런 거,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느 회사에서 이걸 취급해 줄 때는 수수료 안 받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가뜩이나 떨어졌는데 수수료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것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실로 예를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매실을 그러면 어떻게 가격을 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조금 얘기를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요즘 이제 매실 가격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굉장히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게 어차피 매실을 다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양하면 매실인데 그래서 매실을 다양한 제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하고 이제 접촉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일단 뭐 매실 뭐 와인도 만들고 매실 식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매실을 갖고 그 여러 가지 그 발효식품도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좀 가능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한 게 지금 새롭게 지난번에 그 매실 와인을 만든 분이 저하고 면담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 매실 와인을 황매를 가지고 매실 와인을 만드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매실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냐 하고 물었어요. 중요한 것은 좋은 술이 아니라 판로거든요. 좋은 술을 만들어서 아무리 쟁여놔도 판매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 마음을 갖추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다행스럽게 그분은 판매 마음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어떤 그 가능성만 보여주면 나는 우리 매실 농가들한테 남고를 심게 하겠다. 남고로 말하면 했을 때 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한 며칠 전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또 역시 희망을 좀 주는 겁니다. 그분이 남고를 가지고 역시 매실주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예. 그런 쪽 말고 저는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매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역시 또 판로를 갖추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그 우리 농민들한테 당신이 확실히 심어주는 남고를 심기 위해서 앞으로 소득 올리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도 어쨌든 농산물 가격을 높게 받으면 수수료 별 문제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가장 저는 이제 봤었을 때 1차적인 문제가 예. 광양 매실의 양을 대략적으로 시나 여기서 대충 양을 갖다가 뭐 측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저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광양 매실이 아닌 게 광양 매실 박스에 담긴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매실을 생산 양 자체 그런 부분을 광양시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브랜드를 계속 갔다고 한다면은 생산량이 다른 데에서 많이 나와도 제 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겠죠. 네, 일단은 생산량 자체를 조절하기가 어렵고요. 개인의 영역에 소관 것을 재배하지 말아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감시의 눈을 뜨고 본다 하더라도 외지에서 광양 매실로 둔갑하는 거 이거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면 업체들은 돈을 수익이 창출해도 소농들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광양 행정기관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밀하게 행해지는 야밤에 행해지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야밤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예, 그런 것을 그러면 신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그거 단속으로 모든 농가에 파견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위협하기 힘든 게 예. 면사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면사무소 짓는 데 45억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력을 갖다가 할 수 없을까요? 면사무소 직원들이 그 하나만 갖고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 지금 민원이 민삼소를 주로 민원을 처리하지 많이 처리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매실 농산물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은 지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업무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민사무소를 그냥 얼기설기 그냥 뭐 저기 컨테이너 박사 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진원 민민의 위상이 있고 품위가 있는 건데 46억 정도 투자하지 않고 요즘 어떻게 건물을 만들겠습니까? 요즘 개인 건물도 4, 5억 다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비교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예. 그 부분은 네. 일단 아, 제가 뭐 농업 전문가도 아닙니다. 농업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얘기 잠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만나서 그 의견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한번 만나서 현실적인 문제가 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음 손을 예, 저쪽 편에서 한번 저쪽에 세 번째 줄 예, 제 마이크 대망 최충환 목사입니다. 아, 존경하는 시장님과 도시의원 기변 여러분 앞에서 발언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도가 저쪽으로 새로 신설이 되는 바람에 우리 태인도에서 장제 대해망 앞 이정 용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 앞에는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망, 장제, 구룡 이 3개 부락 앞에는 보행로가 없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동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동차를 많이 보급이 되어서 많이 타고 다니는데 매우 위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 장제 교차로 앞에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앞에서 산소까지 보행로를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망 앞에 건설장비 주기장이 주민과 동의 없이 허가되어서 건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진정서를 내고 우리 시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주민과 사업자 간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방음 및 미세먼지 방지 가림막을 약 5m, 정확히는 4.5m 높이로 아주 아름답게 동네에서 볼 때는 칼라 색깔로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안팎으로 미세먼지 가림막을 하도록 교목나무 최소한 5cm 이상 두께의 나무를 안팎으로 그 가림막 안팎으로 심어서 좀 더 커가지고 미세먼지가 방지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한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소기업일지라도 주민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허가가 진행되도록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 농민을 위해서 부숙퇴비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이 부숙퇴비를 보급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숙퇴비를 가지고 오는 팔레트가 문제입니다. 집집마다 이 팔레트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좀 대해주든지 해서 이 보급, 퇴비 보급업자가 팔레트를 회수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이 산불 원인의 그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이 팔레트를 하도 그 치울 수가 없으니까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퇴비를 싣고 온 팔레트를 다
다시 회수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건의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저기 이제 국도 신설로 인해서 차량들이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행자 도로를 좀 만들어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그 이 사항을 누가 잘 알고 있나요? 아, 안전도시국장. 네, 안전도시국장 정은태입니다. 예. 그 건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방도 861호선이 연말에 준공이 되면은 교통 이동 방향에 좀 변화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께서 위험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은 보도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확보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그 교통량이 있어야지 합니다. 근데 주민들 몇 분이 유모차나 이런 걸 보고 노견 쪽으로 아마 통행을 하신 것 같은데 몇 분만 보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보도를 조성하는 좀 그것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보행자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서 보도를 설치하거나 노견 포장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좀 뭐,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다니든 두 명이 다니든 안전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서로 일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그 몇 명 안 다니니까 모르겠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것하면 그게 무슨 행위란 말입니까? 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모든 도로에 대해서 보도를 조성해 줄 수는, 조성해주면 좋지만은,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보고,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전부 다 같이 가가지고 보고 해결하도록 해요. 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고 판단한다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여하실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담당 국장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농어촌 도로가 사실상 이 보도 있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보도 있는 도로가 거의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도를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모든 도로에 요즘은 어르신들이 이제 유모차, 보조기, 그걸 이제 끌고 다니시다 보면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농촌에 가면 반듯하게 이 보도가 있는 도로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선순위를 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보고, 또 우선순위 따져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차량들이 또 심하게 많이 다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게 두 분이 다른 부분은 좀 특별한데, 그러면 사고 위험이 있고, 이미 몇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망 사고가 지금 여러 건 있었어요. 자,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건 사고 통계 그걸 우리 담당 공직자가 찾아가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가서 그 통계도 말씀해 주시고 위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차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따져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게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해주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 정확한 현황을 봐야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장님,
저 참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통 저 장제 내막마을 주민들의 그 교통 안전에 대해서 시에서 무관심하다 그 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가지고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회전교차로도 두 개소를 지금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경에 지금 초순경에 착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자동차가 그 과속으로 주행한다 해서 주민들께서 그 요구하신 과속 카메라도 바로 그 건의하신 한 달 이내에 저희들이 설치해드렸고 또 좌회전 차로가 필요하다 해서 좌회전 차로 해드렸고 그랬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본다 그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시장님 두 번째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 내막마을 건설 장비 주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들께 그 신뢰를 끼쳐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차단을 해서 조명률을 식재한다 했는데 아직 식재를 안 했다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인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시의회에서 주요 개발행위 등에 대한 인허가가 접수됐을 때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도록 그런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고지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인허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난번 그 추곡수매 때 제가 현장을 갔어요. 그 내망, 그가 내망이죠? 예. 선소. 내망마을. 예. 거기를 갔는데, 그때 저하고 가셨던 어르신께서, 저기 뭐가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화물 자동차 차고지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화물 자동차 차고지는 최소한 시장이 그걸 결제를 하거든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결제한 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그 우리 이제 공직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기계 주기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왜 나한테 이게 결제가 안 올라오냐 했더니 또 이 정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과장 정결이 있고 국장 정결이 있고 부시장 정결이 있고 시장 정결이 있고 그래요. 그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과장 정결로 나가는 사안이 됐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냥 간단한 그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과장 입장에서는 좀 주민들의 어떤 그 민원이 생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얘기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 제가 그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해결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회사에서도 또 저희들한테 흔쾌하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래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팎으로 그 미세먼지 차단 숲을 좀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은 회사하고 상의를 하고 예? 업자가 아직 실행을 예. 안 했다고. 예, 예, 예. 행정부로 좀 협조를 했다고. 예, 예. 저희들이. 예, 예. 거기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 분쟁이, 주민 갈등이 예견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도 있고, 또 제가 또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보수 퇴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긴 팔레트가 많이 적치가 돼 있어서 애로성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국장 어디 갔어요? 아 그거는 이따가 하죠. 지금 대화 중에 그 가면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 아, 이건 시간을 두고 하라는 얘기지. 저 대화 중에 가서 그러면 다른, 그것만 중요한가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그 파리트 이거는 제가 실태를 전혀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부스텝이 공급해서 잘 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이거는 현장을 한번 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아, 저 담당 국장 왔네요. 이 파레트가 지금 뭘로 만든 파레트예요? 이게 이거 부스텝이 나무로. 나무나 한 판으로. 계약받는데 그걸 갖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입구 쪽에 정들어온 데다가 우리 농가들이 마트를 갖다 놔놓으면 이분들이 공급하고 싣고 가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갖다 놓기 힘들 것 같은 거 아니, 그 마트를 갖다가 농가들이 이제 우리 한두 개 몇 개 안 되니까 갖다가 한쪽에 모아놓으면 이분들이 공급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좋은 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기 진월뿐만 아니라 아마 전 우리 광양시 전체 해당되는 것 때,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제가 보고를 받고,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 끝쪽은 저 끝에 이게 손을 드셨습니다. 예, 예, 그분 안녕하십니까? 자살이 사동마을 이장 전동래입니다. 저는 우리 리빈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 올 초에 서영배 시군 비서관 방문하신 그 자리고요. 면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 면사부서에서 진사가 넘어가다 보면은, 마지막 정류사가 차사 정류사입니다. 차사 정류사에서 우측으로 보면은, 사동마을이 있고, 저수지가 보이고, 그 뒤에가 자동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정류사에서 저수지 뚝까지, 약 400여 미터 거리가 돌로 쌓여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의 그 석축 깊이가 깊은 데는 3m가 넘고 또 보통 2m가 넘는 그런 석축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끌리네요. 그런데 이 길이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농촌 사정이 몇 번 다 그렇습니다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 8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살이 리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살정류소까지 걸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풀어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차하고 같이 보행을 할 때는 길 가장자리로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길 가장자리에서 넘어져서 하천으로 빠진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그 자살 이민과 또한 방문하시는 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정류소에서 저수지 가는 그 길 말씀이죠? 예, 그렇죠. 네, 이거 참 그 길에 그 가드레일을 한번 현장을 보고 설치하는 방안으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저 현장을 누가 가본 사람 있나요? 선배님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미터나 돼요? 장단 길이가 있어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450m 정도요? 예, 예.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돈이 조금 들어가겠네요. 돈이 조금 들어갈 건 450m나 돼요. 그래서 추경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다가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쪽에서 한번 받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면 중도 월길리 어깨 계장을 맡고 있는 조강길입니다. 우리 그 어민들의 그 불편한 상황을 갖다가 잠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2020년 그 큰 대학 홍수로 인해서 그 선진강에 그 저 시에서 그 지원해 준 그 부설교 배를 정박을 쓰는 부설교들이 이 파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도 마을 그 성창에는 배를 달 수 있는 그 부설교가 다 파괴가 됐는데 그때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부설교 대신 홍수가 나면은 배를 갖다가 이 위에다가 이 인양기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그 좀 어렵다는 그 사항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 지금 우리 놈들이 작업을 하고 들어오다 보면은 배를 정박을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물 쓰고 들고 오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배가 들어와야 되고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올 8월 달이나 되면 1년에 한 두 번, 세 번 홍수가 나는데 이 홍수가 나면은 이 배가 이 정박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지금 상황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조금 빨리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 말하자면 선박 교반 시설 내지는 선착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진을 아마 마을마다 좀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예, 예. 그거를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가장 시급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님께서 진자를 지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시간이,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릴게, 이 시간 끝나고 이제 경로당을 방문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저는 이제 사실은 질문을 하신 분들 전부 다 받고 싶어가지고, 이 받고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면 가급적 짧게, 핵심만 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이야기에서 있는 글망포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건의서를 2023년 2월 27일 날 제출한 진을 매창 개발 회사를 채사주입니다. 우리 도내에 신안군에는 퍼플섬이 있고 여수에는 꽃섬이 있습니다. 이 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타 섬에 비해서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서 오늘에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면소화 사업을 한 것 중에 만급포구가 있으나 2시간 내에는 다 둘러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은 거쳐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이 최소한 6시간 이상 머물 수는 없을까? 또는 하루를 더 머물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 방치하면 돌이 있으나 다듬으면 보석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생업에 쪼들리고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며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불과합니다. 성공한 관광지는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먹거리가 근교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진을 면사무소에서 광양시청까지는 15분이나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만덕포구를 중심으로 한 면소화 사업의 개틀에서 최후 후에 스승과 동문이 기초복사에 연루돼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 이것을 복원해달라는 목숨을 건 상소문, 천왕산 말과의 전설, 제각금 탄알문 토기 발굴지 진을 장대 유적, 내봉 고시랑문 전설, 옥녀봉 각시댐 전설,
망덕산 천자 봉대유가 깔딱바위 기암 개석이 이루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망덕산은 북쪽면 진흥민사무소로 서쪽면 장자마을 방향, 남쪽면 태인동 방향의 세 방면에 구부능선에 바위를 가리고 있는 수목만 제거해도 가고가 필요 없는 아주 멋진 경치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섬진강 휴게실에서 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서 바라봤을 때 아주 이 멋진 곳이 될 것입니다. 망덕포구의 철권천 부지에 새로운 관광 테마를 조성하고 이미 조성된 관광지에 곁들여서 부서없이 나이라는 곳에 섬세한 발굴조사를 거쳐서 바른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연이 깃들어 있는 망덕산에 둘레길 만들어 달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관광국장 오셨나요? 네. 아니, 내가 그냥 지시할게요. 그 저기 관광국장께서 담당 직원들하고 방금 건의하신 우리 회장님 만나 뵙고 최선 회장님 뵙고 그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받은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최장님. 네. 네, 예방이장. 네, 대망의장 진정일입니다. 먼저 그 망덕에 있는 집 바이어 사업이 추진되면은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집 바이어 사업을 시설을 이용하려면 모노레일을 탑승해야만 되는데, 모노레일 총점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집 바이어 시설까지 현행 도로 1차선 농로를 도시 계획 시설을 지정, 망덕리 산 25-6번지를 확보장하여 주차장을 넓게 설치한다면 집 나인 관계자 외에 많은 관광객들이 원활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집 나인 공사로 인해서 농도가 파손되어 가지고 전체 콘크리트 도장을 재시공해야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두 번째, 망덕포구 일원에는 약 1.7km 데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짙은 데크 아래는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망덕 포구 그 자락까지 1.7km, 높이는 60c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벽에 무지개 색상으로 도포를 한다면 우리 간양시 시민, 주민 그리고 관광객이 무지개 위에서 조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될 것입니다. 현재 무지개 도로로 최고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곳은 사천, 남해, 고성, 제주도입니다. 무지개 색상 위에 데크 조성길과 아름다운 망덕 포구를 설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집라인에 지금 도로하고 주차장 내달라 이 말씀이죠. 네. 그 뭐 어차피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네, 관광문화환경국장입니다. 방금 그 회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모노레일 탑승장 쪽에 약 40면 주차장과 그리고 또 매표소 또 화장실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조금 그 거리가 맨 밑에 있겠습니다. 그 커피숍 있는 쪽으로 그 짜투리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사유지인데 거기 일전에 그 사유지 가지고 별도로 활용객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시와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거기도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데크길 그 백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망덕포구 일원을 정말 우리 남북권 관광의 어떤 핵으로 지금 개발을 검토하고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의 오케이션 사업이 약 140억 정도 규모로 전남도에서 이렇게 선정해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 성장 거점 사업으로 지금 공모 사업에 지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된다면 정말 망덕포구 데크길이 명품길로 조성되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최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화그것도. 예. 아, 잠깐만요. 방금 여기서 계속 그 손을 드셨는데 못, 말씀 못한 데 있어. 사람 많으니까, 네, 40분 많으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네, 진월면 청년회장 정호인입니다. 그, 진월면에 공중목욕장이 있는데 매주 화, 목요일은 여자분들이 100명 정도 이용을 하시고, 화요일 100명, 목요일 100명, 그리고 수요일은 남자분들이 수요일날 남자분들이 50명 정도가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그, 현재 근무 중인 여자 직원이 한 명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목욕을 하는 수요일날에는 안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 공익근무 요원을 수요일날 하루 정도는 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사부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 두 분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르신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지쳐서 가실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아픕니다만 끊겠습니다. 그 나가시면은 여기 또 건의사항 공무원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범여업기당 한명호입니다. 그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소가시는 그 시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서 을리여업기당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도 송금리도 불편한 점이 또 많아서 다시 한번 추가로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송금리의 기도장은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30년 이상이 돼가지고 태풍이 온다든지 폭우가 난다든지 이런 전혀 거기 그 접근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세척을 해봐 선별장이 있는데 선별장이 구구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하나도 못하고 지금은 현재 비닐막을 쳐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바람만 불고 태풍만 불면 날아가버리고 그리고 전기를 다들을 하려도 그 부기리역 때문에 전기를 지금 다시 재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께서는 또 참고하셔서 우리 주민들 편리를 도모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그 중도 아까 중도 말이었나요? 예, 예. 예, 같은 내용이죠? 예.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 좀 가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필요한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해 나가든지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밖에 질문 사항을 적는 곳을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연사무소를 통해 서면으로 주시면 답변 내용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질문을 다 받는 게 좋은데 제 욕심 같아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발언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계가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그 진월 우리 광양에서 볼 때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곳이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재벌 면민들께서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고 또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원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원하시는 그때 못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 지금 추경이 5월달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너무 많이 바닥이 나가지고 시민들이 원하시는 거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많이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져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세원이 있는데 그 세원들이 거의 뭐 그냥 3분의 1 정도로 잘라진 것도 있고 3분의 1은 아니지만 또 많이 잘라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많은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세입이라는 것은 경기의 흐름이 상당히 좀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 적어지고 그러는데 이번 추경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작년에 제가 그 재난지원금 그 드릴 때만 해도 그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약속을 해놓고 재원이 없으면 어쩌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제가 재원을 딱 봤더니 아주 그냥 넘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약 한 500, 한 4, 50억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200에서 300억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원이 있어가지고 작년 그때가 3회 추경이었습니다. 3회 추경 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 1회 추경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정 필요한 사업은 내년 본 예산에 저희들이 하든지 아니면 또 경기 흐름에 따라서 하반기에 가가지고 3차 추경을 할 수가 있으면 재원에 따라서 그때 또 고려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진월 매민들을 포함해서 광양 시민들께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때 저희들이 더욱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 그 다음에 저희 공직자들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몇 배, 10배, 100배 힘을 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술가 대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해주신 시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